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바디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바알이여.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인지, 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신념을 가질지, 이러한 선택은 우리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이런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을 숭배하는 타락한 시대에 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배척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신과 또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머무를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또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신들과의 대결, 바알과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사이의 대결을 다룹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바알 신과 또 하나님과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는 갈멜산에 두 개의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신 중에 어느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증명하기 위해 제단에 불을 지르기로 합니다. 바알 제단에는 바알 제사장 450명이 모이고 또 여호와의 제단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은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을 비웃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단에 불을 지르고 또 재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사르고 물을 핥아 없애버립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바알신을 버립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기로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의 선택의 광요와 또 바알신과 하나님의 대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 편으로 머뭇거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어다. 이제 백성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립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재촉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결단은 마침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사르고 물을 핥아 없음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띄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또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처럼 할 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한 일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을 선택하실 것인지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어떻게 헌신할까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무를 것입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의 선택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삶과 또 미래와 심지어 영원한 삶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앙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 교훈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는 삶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하시고 명확한 신앙의 선택을 위해 지혜도 용기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